안녕하세요. 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설립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업계의 실적 분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1월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의 2021년 4분기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% 증가한 4천억 원으로 예상되고, 2021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% 급증한 약 9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 현재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소속된 빅히트 뮤직, 뉴이스트 세븐틴 소속된 플레디스, 전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 뮤직, 지코가 소속된 코즈, 엔하이픈이 소속된 빌리프랩, 어도어 등 총 6개의 레이블이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요. 그런데 하이브가 4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은 방탄소년단의 LA 콘서트가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이브는 지난 연말 미국 LA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통해서 약 400억 원의 티켓 수익과 약 200억 원의 온라인 수익 등 총 800억 원 이상의 공연 수익을 올렸고, 여기에 굿즈 판매 수익을 합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이브는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021년 한 해 전체로도 설립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. 하이브의 2021년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% 증가한 약 2조 원,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70% 급증한 2,600억 원 등 어마어마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 코로나 사태와 중국 정부 탄압 등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이브가 방탄소년단 덕분에 설립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수많은 언론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